주재팀은 평양 시내에서 차로 30분여를 달려 상원군에 있는 흑우리, 즉 검은모로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했다. 상원읍에서 3km쯤 떨어진 도로 옆으로 산허리가 잘려진 언덕이 있는데 이 깎여져 나간 자리가 바로 검은모로 유적이다. 검은모로라는 지명은 검은색 모퉁이란 뜻으로 이 언덕의 바위 색깔이 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64년 발굴된 이래 남한엔 최초로 공개되는 검은모로 유적. 이곳의 구석기 유물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위가 알칼리성에 석회암이었기 때문이다. 이곳 검은모로 암벽에서는 모두 29종의 동물뼈들이 발견됐다. 하이에나, 넓적 큰뿔 사슴, 호랑이, 원숭이 등이 검은모로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끈 것은 큰 쌍코뿌리의 뼈다. 큰 쌍코뿌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동물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종의 하나다. 쌍코뿌리의 뼈가 발견됐다는 것은 검은모로 유적이 쌍코뿌리가 살던 시기, 즉 매우 오래전에 형성된 것임을 말해준다. 이 유적이 발견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다. 도로를 내기 위해 산모퉁이를 깎아내는 과정에서 동물뼈들이 출토된 것이다. 지금은 부서진 바위 절벽으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원래 이곳에는 동굴이 있었다. 동서로 30m 깊이의 동굴 속. 동굴 속에서 발견되는 화석뼈들은 퇴적물이 쌓이기 전 그 시대를 복원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는 셈이다. 상원 검은모로 동굴이 형성됐던 시기 우리나라 기후는 지금과 전혀 달랐다. 큰 쌍코뿔이나 넓적 큰뿔 사슴 등의 동물은 따뜻한 기후에서 생활했던 동물들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검은모로 동굴이 형성된 시기의 한반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아열대 기후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상원 검은모로 동굴의 연대를 1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시기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사람이 살았던 전기구석기의 유적이라는 것은 남북한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동물 유골들 가운데서 3일정이 많다는 것은 이 동굴이 그 말하자면 속기가 나온 그 지층이 아주 오랜 시기에 메꿔졌다는 걸 말해주고 또 속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쉽게도 인골은 여기서 찾지 못했지만 사람이 여기서 살면서 동물을 잡아다 먹고 버렸다는 거다. 동물뼈와 더불어 발견된 석기는 이곳에 사람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도구 석기. 검은모로의 석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지난 64년에 발굴된 검은모로 유적은 동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다. 이것을 계기로 동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남북한 각지에서 구석기 유적들이 잇따라 밝혀지게 된다. 검은모로 이전에도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예는 있었다. 그 최초가 함경북도 동관진. 그러나 이 유적은 일제치하에서 무시되고 말았다. 그리고 60년대 초 북한의 검은모로와 남한의 석장리로 대표되는 구석기 유적들이 발견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음이 처음으로 입증된다. 이후 발굴된 구석기 유적은 남북한을 앞에 모두 천여 군데에 이른다.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유적들. 그것은 지구상에 처음 인류가 등장했던 문명의 태동기부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무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문명의 새벽을 열었던 사람들. 그들이 남긴 유산이 바로
검은 모루 유적이다.